지속력도 굉장히 좋은데 진짜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치크로 연출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완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립스틱 리뷰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하루 종일 외출하다 보면 아침에 발랐던 립 컬러가 지워져서 불편했던 분들 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컬러가 깔끔하게 지속되는 리퀴드 립스틱 추천 가져왔어요. 컬러도 다양하고 지속력도 좋고 함께 사용해서 요즘 K뷰티에서 유행하는 오버립 연출하기 좋은 립 라이너 조합도 준비해봤으니까 지속력 좋은 립스틱 찾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바로 언니뷰티 리퀴드 립스틱과 립 라이너인데요. 립스틱 12컬러, 립 라이너 12컬러로 컬러가 정말 다양해요. 먼저 리퀴드 립스틱부터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쫀쫀함이 살짝 느껴지는 촉촉한 첫 제형으로 고르게 펴바르기 굉장히 쉽고 젤 크림처럼 폭신하고 촉촉한 막을 입술 위에 씌워주는 느낌이라 보송한 마무리감이지만 입술이 건조해지거나 쪼그라드는 느낌이 정말 적어요. 컬러 발색도 완전 불투명하고 확실해서 원래 입술색을 커버하기에도 좋고 누디한 느낌의 컬러부터 강렬한 레드 컬러까지 컬러 구성도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이 12가지 컬러를 모두 입술에 발색해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특히 마음에 들었던 리퀴드 립스틱 4컬러만 입술에 발라봤는데요. 먼저 요즘 날씨랑 완전 잘 어울리는 1호 뽀얀 느낌이 감도는 브라운 베이지 빛으로 분위기가 가득한 누디한 컬러예요. 그 다음 3호 보랏빛이 살짝 감도는 핑크빛 모브 컬러로 특히 이거는 쿨톤의 추천. 다음은 4호 따뜻한 코랄의 장밋빛 살짝 그리고 탁기가 더해져서 되게 오묘하고 되게 그윽해요. 마지막 8호는 체리 레드에 회색빛이 살짝 섞여서 차분하면서도 눈에 띄는 컬러예요. 벨벳 틴트 같은 마무리감이지만 어쨌든 리퀴드 립스틱이기 때문에 바르고 음빠하기보다는 픽싱될 때까지 입술 마찰 없이 기다리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되고요. 팁에 꽤 많은 양이 묻어나기 때문에 바르기 전에 양 조절이 진짜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블렌딩할 때에는 손보다 면봉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고르고 깔끔하게 연출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픽싱된 후에도 입술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거나 하지 않고 끈적임 없이 포슬한 느낌으로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데 의외로 착색은 아주 강하지 않은 편이라서 클렌징이 쉬운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평소에 리퀴드 립스틱 특유의 그 초콜릿 향도 조금 부담스럽고 입술이 너무 건조해지는 게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언니뷰티 리퀴드 립스틱은 특유의 초콜릿 향도 없고 입술이 끈덕해지거나 쪼그라드는 건조함이 없어서 진짜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저처럼 사계절 내내 입술 건조하고 주름 많고 각질 조금 있는 분들도 이거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립 라이너 12컬러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립 크레용처럼 부드럽고 가볍게 발색되면서 슬림한 타입이라 이거는 입술 라인을 정리하거나 입술 라인을 교정하기 좋아요. 립 라이너도 사실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니뷰티 립 라이너는 되게 보송하게 마무리되어서 번들거리지 않고 번짐도 적고 립스틱과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라서 특히 오버립을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미끄러지듯이 발려서 픽싱되기 전까지는 블렌딩도 되게 쉬우니까 초보자분들 사용하기에도 좋고 치크로 연출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저도 오늘 립 라이너 3호를 사용해서 이런 치크를 연출해봤습니다. 이렇게 립스틱과 립 라이너 각각 발색을 보여드렸는데 따로 사용해도 좋지만 두 제품 함께 사용하면 훨씬 예쁘고 훨씬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의 립스틱 라이너 조합도 4가지 준비해봤어요. 먼저 립스틱 9호를 입술 안쪽에 바른 뒤 라이너 1호로 립 라인을 연출해주면 요즘 쌀쌀한 날씨에 맞춰서 분위기 있는 그윽한 립 컬러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립스틱 7호랑 라이너 2호 함께 사용하면 화사하고 생기있는 코랄 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립스틱 10호랑 라이너 3호 조합으로는 얼굴에 형광등을 탁 켜주면서도 립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체리 레드 립을 연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립스틱 12호랑 라이너 11호를 함께 바르면 되게 섹시하고 강렬하게 딥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라이너를 먼저 바르고 립스틱을 바르지만 립스틱 먼저 바르고 라이너 바르는 이유는 이렇게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이 적게 그리고 립 라인을 교정하기가 쉬워서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10호랑 3호 조합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컬러 사용해서 입술을 연출해봤어요. 이 컬러 조합이 딱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사용했을 때에도 너무 뜨지 않고 색조를 조금 연하게 해도 얼굴빛이 되게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좀 베이직한 느낌의 컬러감이라서 계절 타지 않고 사계절 내내 바르기에 좋아요. 그리고 딥한 컬러 좋아하신다면 12호와 11호 조합 완전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속력 정말 좋은 립컬러 소개하고 발색도 보여드리고 사용 팁까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평소에 리퀴드 립스틱 제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일 만큼 사용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특히 무엇보다 지속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언니뷰티 제품들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